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경우 볼게요. 마지막 9-2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는데 당겼어요. 9-2 한번 볼게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A의 제곱 X, 3AX 마이너스 A예요. 걔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거 해가 무수히 많을 때래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어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뭐예요? 실수 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일단은 AX는 B 형태로 얘를 갖다가 고쳐놔야 되겠죠? 그죠? AX는 B 형태로 고쳐놓을 거예요. 그러면 X를 가지고 있는 애가 얘랑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얘를 옮길게요. 좌변으로 옮길 거예요. 좌변으로 옮기면 A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의 X. 얘는 A로 넘어가겠죠? A-1이 될 거예요. A-1. 얘는 2와 1. 그죠? 얘는 A. 얘가 마이너스 3a가 되려면 둘다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를 더하면 마이너스 3a가 되죠. 다시 쓰면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x는 a 마이너스 1이에요.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ax는 b에서 그지 뭘로도 되는 거니까 얘는 일단 0이어야 돼요. 그죠? B가 뭐에 돼요? 0이 아닌 실수가 되면은 해가 없는 거죠?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죠? 둘다 0이 돼야 돼요. 얘도 0이 돼야 되고, 쟤도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A-2도 0이어야 되고, 그지? 맞아요? 또, A-1도 0이어야 되니까 답은 A는 2 또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는 1이 돼야 돼요. 그죠?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저쪽 우변에 있는 A-1도 0이어야 되니까 A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1이어야 돼요. 1과 2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는 실수 A는 뭐예요? 실수 A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둘다 겹치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A는 1이 될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A의 값은 1이에요. 그죠? 우리 쉽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려운 거 나오네요.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만약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을 수 있어요. X는 뭐가 되겠어요? A분의 B가 되겠죠? 그죠? A는 약분되고 B만 남을 거 아니야. X 대신 A분의 B 넣어봐. A 약분되고 B 0 되죠? 그죠? 또 얘는 C분의 D가 되겠죠? 요것도는 이게 돼요. 근의 공식을 풀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X 값은 이게 돼요. 복잡하죠? 그죠? 맞아? 복잡해요. 우리 한번 저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의 공식 한번 풀어줘 볼게요. 근의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근의 공식. A 제곱.
그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그지? 하는 걸 봤어요. 우리 개념 유형에는 그거가 안 나와 있는데. 근의 공식을 한번 보죠. 근의 공식 뭐라고 되어 있어? A의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이것의 근은 x는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단 a는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왜? 0으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변을 A가 0이 아니므로 뭐예요? 양변을 A로 나눠 볼게요. 양변을 A로 나누면 그지? 나눌 거예요. 나누면 여기는 X만 남겠죠? X제곱. 그죠? 맞아요? 얘는 A분의 B가 되겠죠? 맞아요? 얘는 a분의 c가 되겠죠? 얘는 0 나누기 a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될 거예요. 0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6학년이라서 이것에 조금 약한데요. 얘를 똑같이 하는 거야.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 이것의 x예요. 근데 우리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하고 똑같은 걸 더하고 똑같은 걸뺄 거예요. 그래도 돼? 안 돼? 괜찮죠? 그죠? 더하고 뺄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 다음에 더하기 a분의 c는 0할 건데요. 뭐를 할 거냐면요. 요것의 반. 요것의 반은 분모에다 2a 이것만 하면 되죠? 맞아요? 요것의 반이 이거잖아. 2분의 1을 곱한 거잖아. 맞아? 이것의 반. 반. 2만 더 들어간 거야, 분모에. 반이잖아. 2분의 1의 반은 분모에다 2만 곱해주면 4분의 1이잖아. 우리 6학년이 듣는 거예요, 지금. 그거 반에, 요것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요. 저것의 반의 제곱을 어떻게 해요? 빼줘요. 똑같은 걸 더하고 뺐기 때문에 상관없지요? 상관없어요.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거 대충 한 번은 한 적이 있어요. 응? 이게 이런 구조로 돼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요거는 나중 계산하고, 요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간단하게 되거든.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2a분의 b가 있잖아요. 얘 여기까지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x에 더하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2a분의 b의 제곱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얘가. 왜냐면 요거를 두번 곱한 게 요게 될 테고. 그지? 맞아요? 이걸 두번 더한 거는 2가 없어지겠지? a분의 b가 된다고 이걸 두번 하면은 생각을 해봐. 2a분의 2b가 되니까 2가 약분이 돼서 a분의 b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지?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만들라고 얘를 더하고 빼준 거예요. 요거의 반의 제곱이에요. 알았죠? 응? 그래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 나머지 두 개. 그죠? 두 개를 2사 보냅니다. 저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EA분의 B의 제곱으로 되겠죠? 그죠? 맞아요? 얘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거예요. 여기 좀 자세하게 정리해 볼게요. 얘 EA분의 제를 하면 밑에는 4A제곱이 되겠죠? 4A의 제곱이 되겠죠? b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이거랑 이거랑 통분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를 더곱해줘야지 A 제곱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4도 곱해줘야 되겠지, 그지? 아, 그래야지 이게 될거 아니야. 그럼 분모에다가도 어떻게 해줘야 돼? 똑같은 거를 곱해줘야지. 맞잖아요. 이제 통분이 되네. 그지? 통분이 되네. 4a의 제곱 분의, 그지? 4a의 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틀리게 한거 없지? 4a의 제곱 c가 될 거야. 이상하다. 혼자의 A제곱이 미안해요. A 하나만 곱하면 되죠? 그죠? 맞아요? 그죠? A 하나만 이상했어요. 그죠? 자,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은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양변에 루트를 씌울 거야. 양변에 루트를 씌울 거야. 응? 루트를 씌우면 이 제곱은 없어지겠지, 그지? 우리 6학년도 알죠? 그죠? 우리 6학년도 알아요. X 더하기 2A분의 B는 얘를, 이건 다른 색깔로 할까요? 얘를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루트를 씌우면, 그지?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아, 이 제곱이. 이 제곱이야, 이거 제곱. 응? 제곱이야. 그지? 밑에 거는 뭐가, 뭐랑 마찬가지야? 2a의 제곱이지? 밑에 거는, 요게. 맞아? 그러면, 루트 씌우면, 이걸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2a만 남겠지? 그지? 맞아요? 맞죠? 맞아? 맞죠? 분자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거예요. 맞아요? 자, 여기 좌변은 x만 남길 거예요. x만 남기면 얘는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거예요. 어? 분모 똑같네. 그지? 맞아요? 그러면 얘를 합하면 이제 정리할게요. 분모는 2a랑 똑같고요. 마이너스 b, 그지?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아, 그럼 뭐 하나 실수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빠졌네. 루트를 씌우니까 얘는 제곱할 때,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겠지?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은 4가 되고, 더하기 2를 제곱해도 4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루트를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요. 어디에 붙이냐면, 요거를 붙이고, 이거를 없앨 때, 그지? 없앨 때,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알았지?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알았죠? 미안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우리 책에 거기 있죠? 지금. 그지? 이럴 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꼴에서 a가 0이 아니라면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 근의 공식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알겠니?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리고 짝수 공식은 따로 써주지는 않을 건데요. 짝수 공식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 값이 B 값이 만약에 짝수다. 얘가 짝수다. 응? 그럼 짝수면은 어떻게 2를 짝수면 2 곱하기 뭘로 할수 있겠지? 짝수면 숫자로 맞죠? 2 곱하기 뭐로 할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걔를 B 대신 2 곱하기에 B 다시라고 할 거야. B 다시. B 다시라고 할 거야. 알겠지요? B 다시라고 할 거야. 응? 정확하게는 A의 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B'의 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길 거야. 아까는 얘가 그냥 2인데 요번엔 얘가 짝수면 만약에 짝수면 짝수 공식을 쓸 거예요. 짝수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A로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B'로 될 거예요. 요거랑 틀린 게.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고요. B 대신 뭐 넣을 거예요? B'의 제곱을 넣을 거예요. B'의 제곱. 응? 이건 다시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공식으로 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거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외우는 거다. 알겠죠?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근의 공식이 뭐냐 그러면 짝수일 때 짝수 공식이라고 그래 그거.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근의 공식. 책 봅시다. 자, 우리 2차 방정식 풀이는 어떻게 이렇게 인수분해 대 인수분해 만 이게 인수분해 한 거죠? 곱의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x를 구할 수 있고요. 또 모르면 우리 이것만 알고 있으면 ABC 값만 알고 있으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우리 숫자를 알면 그대로 그 숫자를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거야. 만약에 이 B 값이 짝수면 그지 2B'가 나오잖아. B'만 써먹는 거야. 알았지? 걔로 짝수 공식이야. 짝수 공식. 근데 우리 이 루트 안에 있는 이놈. 이 루트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크면 실수가 되는데, 우리 루트 안에 값이 0보다 작으면 뭐라 그랬어요? 허수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허수가 될 거예요. 허수. 따라서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복수수 범위 내에서 반드시 근을 가져요. 실수인 근은 어떻게 돼요? 실근. 허수인 근은 뭐라고 그래요? 허근이라고 그래요. 허근, 실근. 알겠죠? 허근과 실근을 봤어요. 자, 절대값의 성질. 우리 이거 절대값이라고 그랬어요. 절대값 A는, 이 절대값, 이게 절대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길게 이렇게 하는 게. 그지? 절대값 A는요, 이 안에 있는 값이 A가 0, 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예요? 그냥 플러스로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거 앞에서 했어요. 그죠? 달고 나온다. 절대값 기호 안에 시계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이게 0이 이 a 대신 0이 0을 넣으면 그지? 0을 기준으로 할수 있잖아요.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절대값이 하나 있어. 그지? 절대값 기호안이 0이 되는 x의 값은 0이에요. 이 안에 0 넣으면 0이 되니까, 그지? 그래서 0을 기준으로, x는 0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그냥 x로 되죠? 아,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어떻게 돼? 이게,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으로 될거 아니야? 만약에 이러면 이게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절대값이 그렇게 풀잖아요.
우리 2하고 1이니까 x하고 x고요.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네. 맞아? 얘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플러스 x. 그죠? 이게 하나가 나오고. 만약에 이게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x로 되겠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x가 1보다 작을, 0보다 작을 때는 이 연두색 범위. x가 0 이상일 때는 이거 범위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게 될 거예요. 밑에를 볼게요. 각 구간에서 절대값 기호를 없앤 후 식을 구할 거예요. 지금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아까 요거 했죠? 조금 아까, 그지? 요렇게 될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돼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이니까, 그지? 두개 더하면, 그지? 마이너스 2, 1이죠? 그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x가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2 나오죠? 근데 x가 0보다 작아야 되지. 여기서 0보다 작은 건 뭐예요? 딩동댕, 얘만 돼요. 그죠? 맞죠? x가 0 이상일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얘는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되죠? 근데 x가 0 이상이어야 돼요. 얘만 되겠죠? 그죠? 얘만 돼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얘 또는 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얘 또는 얘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나? 뭘 기준으로 한다고? 중요한 건 절대값 기호 아닌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 절대값 안에 0을 넣으면 0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기호 아닌 x-2다,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x는 2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x 대신 2 넣으면 0이 되니까. 그지?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알았죠? 세 개짜리도 있네요. 이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요. 기호 안에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은 뭐예요? 여기에서는 x는 a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x는 b죠. 그죠? a랑 b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구간은 세 구간이 될 거예요. 요거보다 작은 거, 요거와 요거 사이, 요거보다 큰 거. 그죠? 근데 이거 잘 보면 주로 어떻게 나눴어요? 요거는 하나, 이게 는을 다 같이 주면 안 돼요. 하나는 지금 A랑 B가 나왔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 값이야. 하나는 뭐예요? A보다 작은 거. A는 포함하지 않아요. A는 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는 얘를 포함할 거야. 이렇게. A는 치되 B는 안칠 거야. 이렇게. 왜? 여기에서 또할 거거든. 얘보다 클 경우에. 그러면 얘를 다 합하면 A값과 B값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우리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배웠잖아.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상이잖아. 이상.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항상. 얘에다가 동그라미 메우고 얘를 뚫어도 되는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해요. 요렇게. 그걸 어떻게 한 거야? 하나는 A보다 작은 경우. 그지? 하나는 B보다 B 이상인 경우에 채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를 채웠어. 여기에다 는을 줬어. 그지? 여기는 는을 안 줬어. 그래서 쉽게 앞에 거보다 작고, 그 다음에 사이가 되겠죠? 사이가 되겠죠? 여기다 주는 거야. 여기 A에다가 안 줬으니까, 그지? 요번에 B보다 큰 거는 여기에 안 메꿨으니까 여기다가 줘야 되겠지? 맞아요? 아니, 이게 X지. X는 B. 그지? 맞아요? 이해가 가? 가죠. 응?